오 형사가 현장 수색을 계속하고 있어. 우린 그동안 거래 현장에서 일어난 살해 사건 정황을 밝혀내야 돼. 이 중 하나라도 김성식을 결정적으로 올가맬 게 있는지 찾아보자고. 일단 살해가 일어난 과정을 밝히는 것을 선택하지. 요청한 자료들이 오기 전까지는 우선 여기에만 집중한다. 범행에는 두 가지 도구가 쓰였군요. 총격에 타격까지. 원한 관계였을까요? 완벽하게 제압하려고 했던 걸지도 몰라. 총은 한 자루밖에 없었다. 하지만 두 개의 탄피는 각각 멀리 떨어져 있었죠. 역시 그 부분이 걸리지? 달리면서 총을 쏜 걸지도 모릅니다. 벽돌의 파손 정도로 봐선 굉장히 세게 때렸을 겁니다. 최소한 실신에 이를 정도의 타격이었겠군요. 해외의 세금 변호사가 조직 간의 거래 장소에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목격자나 인지? 아니면... 상대 조직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에? 아니 변호사인데도? 법조인이라고 모두 도덕적인 건 아니니까요. 피해자의 측면에 난 발자국. 아마 살인자가 낸 거겠죠. 권총과 벽돌 어느 쪽이 먼저일까요? 생각보다 중요한 정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해외 세금 전문 변호사? 뭔가 느낌이 오는걸? 느낌이라뇨? 이 변호사를 피해자가 아니라 상대 조직원으로 간주하고 생각해보지. 예? 인질이라든가 목격자이진 않았을까요? 변호사가 공사 중인 지하철 안에 그냥 놀러 왔다 죽었을 리 없어. 그리고 거래 대상은 중국 흑사회였지. 우선 가설을 바탕으로 생각해보자고. 변호사가 조직원, 즉 거래 상대라면. 하지만 아직은 가정일 뿐입니다.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뭐가 아쉬워 이런 일에 끼었을까요? 그 빠삭하게 알 것 같은 얼굴로 물어보지 말라고. 전 잘 이해가 되질 않는군요.
이미 기절했는데도 마무리를 가했군요. 범인이 정체를 숨기기 위해 조치한 것이 아닐까요? 영혼이 입을 막으려던 거겠지. 상황은 대강 정리됐군. 김성식이가 아니라면 여긴 어떤 놈들이 갔던 걸까? 방금 들어온 자료로 추리를 이어보자고. 증거가 되는 지폐군요. 하지만 오래된 거라 번호 추적도 불가능합니다. 아직 단서가 부족하군요. 정보에는 분명 김성식이 직접 움직인다고 되어 있었죠. 조직 내부에 무슨 일이 생겼던 건가? 김성식에게 잠복조를 집중시킨 게 오히려 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경찰이 나타난 걸로 갈등이 촉발된 건 아닐까요? 살해한 쪽이 물건과 돈 양쪽을 챙겼고 입수한 자료로 알 수 있는 건 여기까지로군요. 뭐 상황은 알아냈지만 결정적인 정보는 없었습니다. 두 명의 조직원과 상대 변호사가 만나 거래를 진행했다. 도중에 문제가 발생했지. 우리가 온 게 발각됐을 가능성도 있어. 변호사가 2인 1조의 조직원에게 제압당했습니다. 살해된 변호사가 총을 꺼냈을 겁니다. 도망친 척 했다가 벽돌로 뒤통수를 가격하고 빼앗은 총을 발사했겠죠. 거래에 참여하기로 했던 김성식은 나가지 않았어. 우리가 가진 정보로는 거래 현장에 간 2인조의 정체를 알 수가 없군. 두 사람 수고했어. 실패했군. 허물켰어. 김성식은 아예 밖에 나오지도 않았어. 확실한 거야? 애들 말이 일치해. 김성식 말고 선진아파 쪽은 전혀 움직임이 없었나? 지금 확실한 건 김성식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뿐이야. 현장에서 발견한 시신은 어때? 알고 보니 변호사님이시더라고. 소속 법인에선 개인 행동이라 아는 게 없다고 발 뺐어. 영장 받아서 털어봐야겠군. 현장에서 체포한 놈들은 누구였지? 중국 마피아 하위 조직원이야. 죽은 변호사도 선진화파도 김성식도 모른다고 잡아떼는 중이지. 일본 경시청에 협조를 요청해야 될 것 같아. 얼마 전에 일이 터져서 공조가 쉬울지 모르겠군. 어쨌든 안건을 전달해두지. 놈들을 털 결정적 증거 이번에도 없었어. 현장에서 수거한 총기를 조사하면서 요원들에게 정보를 더 모아볼게. 그러면 근태형 듣고 있어.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지? 그래.
내려왔어? 뭐가? 문책, 방도진과 요원들 것 말이야. 아직이야. 우린 하던 일에 집중하면 돼. 알겠어. 진행되는 대로 공유할게. 박근태 경무관입니다. 야, 정은창이. 다리에 총 맞은 놈은 어때? 말도 마. 내 피를 얼마나 뽑아줬는지 현기증이 난다고. 그놈 안부를 묻는 거면 이젠 안정됐다는 것 같아. 어떻게 그 홍도준이란 놈한테 대들 생각을 했어? 가만히 앉아 죽을 수는 없었으니까. 막판에는 무슨 정신으로 덤빈 건지 기억도 안 나. 정은창, 너야말로 그대로 튈 수 있었는데 왜 돌아올 생각을 했어? 해야만 하는 일이 있으니까. 어쨌든 고마워. 아유, 나도 감사 인사를 해야겠네. 뭐가? 목숨을 비쳤어. 니들 구해주려고 작정하고 덤빈 건 아니야. 결과적으로는 구해줬지. 튕기기는. 야,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도 모르냐. 어쨌든 인사는 좀 받아주라. 최재석이라고 했지. 네가 도와줘서 살았다. 아이, 그쪽이 먼저 나서지 않았으면 아, 꿈도 못 꿨지. 야, 그래도 내가 무술을 배운 놈인데 면목이 정말 없었다. 맨손으로 폭탄과 총을 든 사람에게 덤비는 일이라고. 무술이 아니라 도술이 필요한 일이었다니까. 아, 뭐? 아, 그렇게 말해주니 고마운데? 총 맞은 녀석한테도 언젠간 인사해야겠어. 몇 주 동안은 얼굴 못 보지 않을까? 여기 계셨습니까? 큰형님께서 찾으십니다. 누구를? 세 분 모두입니다. 야, 3인조. 좀 복적이지만 이해해라잉. 한 잔씩 받아. 죽다 살아난 기념으로. 황도준이가 살아서 쳐들어올 줄은 몰랐어. 하지만 물건도 건져, 돈도 건져. 황도준은 잡았고 덤으로 포약까지 손에 넣었지. 내가 여기 있었다는 게 명확한 이상 거래를 누가 가로챘는지도 모르는 상황일 거야. 그야말로 대승리지! 황도준은 지금 어디... 뭐, 처리했냐고? 아직... 지금은 주목하는 눈이 너무 많아. 좀 더 시간을 두고 처리해야지. 그동안 날 겁먹인 대가를 쏠쏠히 치르면서. 장희준.
자, 근태. 한마디면 돼. 나를 따르겠다. 말해보겠나? 자네의 선택. 여기서 무릎을 꿇고 무너질 건지, 밟고 일어서 다시 걸을 건지. 따르겠습니다. 밟고 일어서 다시 걸어가겠습니다. 저기 일본 쪽에 보낸 요청은 진전이 있었대? 시일이 걸릴 겁니다. 아시겠지만 국교가 냉각된 상황이라. 야, 외교 문제가 이런 데까지 영향을 미치다니. 골아파지는데. 위에 놈들은 잘 좀 하지. 왜 우리 일까지 죄를 뿌린대? 원래 위에 분들은 죄 뿌리는 게 일이잖아. 동감입니다. 서재호 형사도 출세하겠네. 다 된 밥에 죄 뿌리는 게 일이잖아. 오미정 형사도 진지한 상황에 재 뿌리는 재주가 있지. 이 분위기에 재 좀 뿌려도 될까? 요청했던 파일 좀 넘겨주겠어? 아, 여기 있습니다. 좋아. 나머지 조사 결과도 들어오는 대로 부탁해. 오늘은 일찍 가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어. 자료 좀 보다가 가면 되겠지. 정창이라. 새로 추가된 내용도 있는 것 같군.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볼까? 울산 출신. 거주지는 쭉 성일동. 가족사항. 부모는 사고로 일찍 잃었고 여동생 정은서. 성인이 된 다음 조직에 투신했고 울산 지부가 무너지고 서울로 합류. 딸린 여동생은 어쩌고 이런 일을 하고 다니는 거지? 잠깐만. 무슨 일이십니까? 내일 보자고. 아직 있다. 많이 기다렸지? 아, 또 늦었어, 또? 죄송합니다. 오늘 약속 까먹은 거 맞죠? 아, 기억하고 있었지. 자료를 찾아보다가 너무 집중해서. 뭐, 괜찮아요. 한 시간을 넘기지 않은 것만 해도 대단한 발전이네. 그런가? 헤헤.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만에 딸하고 밥 먹으니까 좋네. 자, 뭘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선택하세요. 좋아, 선택의 시간이야? 네, 집중하시고요. 좋아, 그럼 모처럼 양식으로 간다. 추워. 다른 데로 새지 말고 바로 집에 가요. 응? 왜요? 잠깐만.
정은창.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얼굴이야. 그럼 저 먼저 들어갈까요? 응? 아니야. 지금 쫓아갈 필요는 없어. 밤 되니까 바람이 엄청 차네. 얼른 가자. 서영사 먼저 와 있었네. 다들 별일 없었나? 어, 경감님. 일찍 오셨네요. 자네야말로 어쩐 일로 이렇게 일찍 나왔어? 아, 그게 저... 꿈자리가 좀 뒤숭숭해서요. 배영사, 무슨 일이야? 만천 조직원이 김성식 살해를 시도했답니다. 그래서 상황은 어떻게 됐지? 조직원 쪽이 창밖으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은 관할 지구대가 연락한 겁니다. 죽은 조직원의 신원 밝혀졌나? 선진업파 행동대장 정은창입니다. 혜연아, 미안하지만 먼저 들어가. 누군지 뭔진 모르지만 조심해요. 당연하지. 코너티? 쓰레기 같은 놈. 여기까지 와서 뭘 망설이고 피해? 너 뭐야? 누구야? 뭘 하고 싶어? 뭐가 되고 싶어?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은서야, 내가 잘못했어. 깡패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니. 넌 직업 선택부터 망했어. 들려? 너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 에휴, 됐다. 일단 가자. 누구야? 나야, 권현석 경감. 여기 어디야? 날 어디에 가둔... 주변 좀 봐. 여기가 누굴 가둘 만한 데로 보여? 여긴... 내 집이야. 유치장에 쳐넣어둘까 하다가 데려왔는데 역시 좀 후회되네. 정은창, 취해서 땅바닥에 엎어져 자는 건 나쁜 술버릇이야. 그러다가 재수 없으면 죽는다고. 이봐, 내 말 듣고 있냐? 내 뒤를 밟은 겁니까?
네가 다이아몬드 스텝을 밟으면서 가니까 못 볼 수가 없더라고. 아주 등짝에 정은창 간다 하고 써붙이지 그랬어. 나이프? 내가 보관해뒀어. 누가 양아치 아니랄까봐 칼 품고 술 먹으러 다니기는. 경찰 정보원이면 마찰을 줄여. 정보원이라고 안 잡아가고 그런 혜택 없어. 내가 경찰인 것도 아닌데 마음대로 하면 어때서? 한마디도 안 지려고 대들기는 짜시. 왜 여기 데려왔는지나 말해요. 좋아, 원하는 대로 해줄게.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왜 경찰 정보원을 자원했는지. 넌 전에 네 입으로 말했어. 울산을 밀고 해서 무너뜨렸다고. 거기까진 그럴 수 있다고 쳐. 그 다음이 문제야. 그 정도 일을 쳤으면 경찰의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게 일반적이야. 그런데 넌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상경했어. 그러다 이젠 서울에서 경찰 정보원을 하겠다며 나섰고, 밀고가 취미인 건 아닐 테고. 뭔가 이상해. 그래요, 밀고가 내 취미인가 봅니다. 취미 생활하러 이만 가봐야겠네요. 너 분명히 뭔가 있잖아. 알면 알아도 달라진 건 없어. 정은창! 시간이 없어. 서둘러야 돼. 경호원이 있어도 문제될 건 없어. 야, 정은창. 밤새 어딜 다녀왔는지 설명해 보실까? 뭐 할 말은 없어? 은서는 어떻게 하고 이 일을 하는 거야? 그 이름을 어떻게... 자료를 떼어봤지. 부모님 돌아가시고 여동생 정은서와 살고 있지. 아까도 쓰러져서 은서에게 미안하다고 떠들었다고. 미안할 짓을 왜 하고 다녀? 아, 혹시 누가 다른 사람이 듣지는... 아니, 나만 들었어. 다른 데서도 하고 다닌지는 모르겠지만... 은서는 죽었습니다. 뭐라고? 아, 하지만 떼어본 자료에는... 내가 난 곳 알고 있죠? 성일동입니다. 거기서 사망신고 따위를 제대로 할 거라고 생각해요? 성일동 강제 철거. 은서는 거기서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그럼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걸로 보입니까? 거기 철거 용역이었던 게 선진 용역. 지금의 선진화파지. 너 그럼 혹시... 울산을 옮기고 또 서울로 온 것, 정보원을 하는 이유 대답이 됐습니까? 동생의 명복을 빈다. 너도 힘들었겠군. 이럴 수가.
경감님 말을 듣고서 알았네요. 은서의 명복을 빈다는 말, 내가 힘들었을 거라는 말,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 네 이야기는 잘 알았어. 김성식을 노린다는 것도. 끝나면 어쩔 생각이야? 이대로 경찰을 계속 도와줘. 그리고 김성식은 공권력에 맡겨.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줄게. 다시 시작한다고? 그래. 울산에서 협조했던 점, 그리고 서울에서도 정보원으로 활동한 걸 최대한 어필할게. 정은창, 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렇지 않아도 난 계속 협조할 겁니다. 새로 시작하길 바래서가 아니야. 이제 와서 새삼 어떻게... 새삼 같은 게 아니야. 다시 시작하는데 늦은 때란 없어. 누구나 잘 살아갈 자격이 있다고. 복귀가 늦으면 의심받습니다. 정은창, 말 돌리지 말고 내 이야기 명심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앞으로 종종 보자고. 몰래. 들키면 곤란해질 겁니다. 들키지 않으면 돼. 내가 몰래 몰래 얼마나 잘 움직이는지 넌 모를걸? 아, 내 딸이야. 부럽네요, 경감님. 정은창, 고민만으로는 부족해. 정보원이 되기로 선택했잖아. 그럼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집중해. 다 끝나버렸다고 생각하고 극단적으로 굴지 마. 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정보가 생기면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어! 아, 죄송합니다. 잠깐 딴 생각하다가. 혹시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아니. 난 괜찮은데. 다행이다. 죄송합니다.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기회는 이미 다 써버렸어요. 다른 사람 것까지. 아니, 결국 다 자기 만족일 뿐이었어.
야, 얼굴꼴이 왜 그래? 넌 걸음꼴이 왜 그래? 몰라서 묻냐? 벌써 돌아다녀도 되는 거야? 누워있다가 자리 빠지면 어떡해. 나 같은 놈은 부지런하기라도 해야 살아남는다고. 너처럼 말도 없이 사라졌다 나타나면 뭐가지야, 야. 그 사람 만나고 왔어. 아이, 뜬금없이 그 사람이라니. 누구 말이야? 권현석 경근 말이야. 뭐라고? 네가 왜 현석이를? 딸도 보고 왔다니까. 뭐라는 거야? 거기서 자고기라도 했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 그런데 너 왜 반말 쓰냐? 여기서 경감님 경감님 부르다 걸리면 즉사야. 여기선 현석이도 그냥 짭새일 뿐이라고. 아, 그러는 너야말로 내가 형인 거 모르냐? 형이라고 부를래? 어? 그건 사양하지. 겁봐라. 현석이 좋은 녀석이지? 아예 여기 붙어버릴까 싶다가도 그놈 만나면 또 마음이 바뀌더라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아, 무슨 일이야? 황도준이 탈출했답니다. 이 폭탄 테러범 어디로 숨었어? 멀리 가진 못했을 겁니다. 주변을 조사해보겠습니다. 하지 못했어. 할 수 없었어. 위기를 넘긴 참임 요원으로 예상치 못했던 유대를 맺어간다. 한편 경찰과 스폰서의 유착을 눈치챈 선진화파는 방해 공작을 시도한다. 얽히고 설킨 사람들은 제 배역을 선택하고 운명을 뒤틀리기 시작한다. 미스터리 궁상 회색꽃이 2 다음 이야기. 누구든 타인을 피 흘리게 한 자는 타인에 의해 그의 피를 흘리게 되리라.